충남 보령에서는 보거를 먹은 50대 남녀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5월부터 7월까지는 보거 산란기인데 이때는 보거 독이 청산가리에 10배나 강하다고 하니까 각별히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TJB 최효진 기자입니다. 어제 저녁 충남 보령의 한 천변 산책로에서 58살 임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옆에 쓰러져 있던 59살 김모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오늘 오전 결국 숨을 거뒀습니다. 원인은 보거 중독으로 추정됩니다. 경찰은 이웃이 말려놓은 보거를 술안주로 먹은 뒤 변을 당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이웃 사람이 보거를 말리려고 이제 냇가 옆에다가 이제 널어놨는데 그분들이 그걸 가져가 이제 구워서 밖에서 구워서 이제 드신 겁니다. 보거에 든 테트로도톡신은 아주 조금만 섭취해도 뇌를 공격해 치명적입니다. 해마다 4, 50명씩 보거에 중독되며 처음에는 안면 마비가 나타나고 구역질, 구토, 복통으로 이어지다 심하면 전신마비나 사망까지 이릅니다. 독의 흡수가 워낙 빨라서 한번 중독되면 손쓸 수가 없습니다. 다른 독소와 틀리게 이제 열이나 이런 조리에 의해서 파괴되지도 않고 잘못 섭취하게 되는 경우에 특히 호흡부전에 빠지는 경우 사망률이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5월에서 7월 산란기에 보거의 독성은 청산가리의 10배가 넘습니다. TJB 최효진입니다.